안녕하세요, 회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니베라에서 나온 알로엔 더블루 모이스처 크림이에요. 요즘에 제가 크림을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주다 보니까 거의 크림 한 통은 한달 안에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제품인데,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시원할 것 같은 더 블루 모이스처 크림이잖아요. 제품 용기도 이렇게 블루 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워터락 포뮬러로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거를 막아줘서 하루 종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소량만 바르더라도 이렇게 딱 발랐었을 때그 느껴지는 부드러운 보습막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알로엔 크림은 이렇게 보다시피 제형이 되게 촉촉한데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떨어지고, 이게 수분 공급이 굉장히 잘 되는 것과 별개로 집중적으로 발라줬을 때 보습에 강하다 보니까 주로 토너, 세럼, 그리고 로션 다음인 단계, 크림 단계에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제품 한번 제형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뜨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쫀쫀한 타입이고, 실제로 손에 발라봤을 때는 제형은 이런 느낌이에요.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고, 에센셜 오일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아무런 스킨케어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 같은 경우는 1회 사용만으로도 직후에 피부 수분이 굉장히 많이 차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밑에 주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눈밑 위주로 좀잘 발라주고, 건조한 부분, 코 부분이라든지 눈가 쪽 위주로 많이 발라주거든요. 이게 24시간 후에도 피부 수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유명해서, 저같이 좀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좀 레이어링 하듯이 이렇게 여러 번더 발라주시면서 흡수시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고, 여기가 발라준 상태이다 보니까 딱 봐도 광채가 나는 게 다르고 발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워터락 포뮬러이다 보니까 딱 봤었을 때도 제품이 굉장히 촉촉해 보이잖아요. 이게 소량만 발라도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보습막이 약간 빛나는 수분감도 선사를 해주고, 제가 제품을 딱뗀 것처럼 이렇게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피부층에 집중적으로 수분을 충전해서 메마른 피부 갈증을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보통 토너, 세럼, 로션, 크림 이렇게 동시로 사용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2주 정도 사용을 할 경우에 그 32세에서 65세 사이 성인 여성 22명을 좀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24시간 동안 유지되는 이 알로엔 더블루 라인의 보습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장벽 개선이나 좀 진정 줄수 있는 것들, 혹은 이제 피부 층별로 수분량 조금 증가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